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성훈 차장의 종목입니다. SKC에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2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월 27일에 농심 진입을 했는데요. 324,500원에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5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월 3일에 진입했던 SM 살펴보겠습니다. 66,0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리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에 리뷰할 두 종목이 모멘텀도 뚜렷했고 저희가 진입했던 시기도 참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먼저 농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농심 같은 경우는 우선 음식료 업종 전체적으로 이 연말 그리고 1월 달에 낙폭에 대한 부분을 맞지 않았죠. 시장 대비해서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도 이 농심을 선택했던 이유도 있긴 하지만 이 농심의 어떤 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가격 인상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작년부터 원자재에 대한 이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 판가로 잘 전이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농심 같은 경우에 뭐 실적도 실적이고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은 이 어떤 그 글로벌적인 그 통화 리스크 그리고 차익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많이 지금 그 빗겨난 상태에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추세는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어떤 시장 점유율 특히 라면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목표가를 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갖고 가는 게 이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SM도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저희 목표가 6만 5천 원 넘어서 지금 15%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굉장히 좀 다른 뭐 제조업태 대비해서는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리오프닝도 여러 가지 업종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 엔터 업종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더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SM 그 엔터 업종뿐만 아니라 게임 업종도 그렇죠. 어떤 NFT나 이 메타버스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이제 뭐 주가에 대한 그런 어려운 부분은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 작년에 어떤 음원이나 음반 판매로 봤을 때도 엔터 4사 중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1위였고 그 추세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모멘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뭐 기저 효과도 있겠지만은 상승 추세는 이번 올해 모두 그렇고 1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한 농심과 SM 두 종목 조금 더 중기적으로도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이제 오늘 섹터도 한번 바로 진입을 해볼게요. 어떤 섹터 살펴보고 계세요? 철강업종을 좀 관심 있게 어제 괜찮았죠. 네,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그 뭐 현대제철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이 철강 업체들이 이 철강제에 대한 부분을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철광석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니까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제품 가격으로 지금 판가 전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어떤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통적인 부분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공급은 적어지는데 수요는 일정 수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포스코 현대자재 같은 경우에도 후판 가격을 이 톤당 2만 원에서 3만 원 가격으로 올리겠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가격 올리면서 이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것보다도 말씀드렸던 어떤 스프레드, 그러니까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를 일정 수준 유지를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가격 인상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잘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철강 업체들이 이 작년 같은 철강 업체들이 실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여러 가지 우려감,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의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SOC 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불안한 부분을 좀 내포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하지만은 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 철강 업체들의 가장 큰 어떤 바로미터는 바로 이제 중국 경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이 경기 지수가 폭발적으로 느는 건 아니지만 뭐 PMI 지수 본다고 하더라도 54 이상으로 늘어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소비, 특히 소비 쪽에서의 기대감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철강 업체들이 뭐 전방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가장 큰 전 중간재가 바로 이제 철강 업종을 할 수 있겠는데,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조선, 뭐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으로 인한 뭐 코로나로 인한 이 어떤 생산에 대한 차질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생산을 중단하고 경기를 중단하는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가 이제는 크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는 이 제조업체에 대한 올해 상반기 때만 봐도 이제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제에 대한 수요 부분은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철강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철강세터 지금 진입 선정을 해주셨고요. 저희 바로 어떤 종목인지 한번 선별해볼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여러 종목이 좀 있죠. 뭐 포스코현대제, 동국제강 큰 기업도 있는데, 작년에 최대 실적을 냈던 이제 세아제강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할 텐데요.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 강관이죠. 이 강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강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40여 개 업체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세아제강이 지금은 이 안에서도 시장 점유율 2위를 지금 계속 굳건히 좀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기대된 부분이 뭐 이제 신성장 부분,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해상 풍력이나 이쪽에서의 관광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해상 풍력 이 신성장 부분 쪽에서는 예상보다 좀 미치지 못했지만은 기존의 그 뭐 에너지형 관광이나 다른 쪽에서의 수출 부분이 크게 좋아지면서 이런 호실적을 작년에 좀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올해는 기본적인 이 수출 부분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말씀드렸던 이 신성장 쪽에서의 이 그 수주나 이런 부분이 플러스 알파 된다고 한다면은 작년의 호실적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역시 해상 풍력 발전 쪽에서 하부 구조물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이 신성장에 대한 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뭐 LNG 터미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세아제강 쪽에서의 올해 새로운 주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이제 어제 98,000원 끝났는데요. 목표가 110,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90,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세아제강이고요. 목표가 11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